여러분 상사와 소통하는 거 편하신가요? 엘리베이터 안에 상사와 내가 단 둘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떠신가요? 여러분 안녕하세요. 강재현입니다. 여러분 상사와 소통하는 거 편하신가요?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그래도 요즘은 후배랑 대화하는 것보단 상사가 더 편해요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. 그런데 한번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시겠어요? 엘리베이터 안에 단 둘이 상사와 내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떠신가요? 참 이럴 때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정말 망설여지기도 하고 정말 그 한 1, 20초에서 한 30초 사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실 텐데요. 자, 상사와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. 그 부분을 제가 연구해서 여러분께 예전 영상에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.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세 가지는 따로 있습니다. 요즘 트렌드는 바로 솔직성입니다. 자,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는 거 하니까 뭔가 후배들이 갑자기 떠오르시나요?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이쪽으로 가시면 아니 됩니다. 요거는 요즘 MZ세대랑 이게 자연스럽게 맞물려서 이 세대만의 특징으로 좀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저는 요즘 많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. 과연 솔직성이 20, 30대들만의 특징일까? 우리 선배들도 그랬잖아요. 아유, 요즘 애들은 참 솔직해. 요즘 애들은 참 표현 잘한다.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었거든요. 정말 연령과 상관없이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요즘은 되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. 자, 내가 기관이든 기업이든 근무하면서 뭔가 이건 아닌데?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. 그런 부분들을 예전에는 우리가 조직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좀 덮어뒀다면 지금은 그것을 표현함으로써 조금 더 개선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퍼지기도 하고 또 그것이 직접적으로 표현되기도 해서 이 솔직성이 더 두드러지는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. 특히 상사와의 의사소통에서는 자기의 의견을 상사의 의견과 좀 반하더라도 표현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선택해 보시기를 좀 권해드릴게요. 무조건 상사에게 답정너로 맞추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라면 표현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바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징이에요. 여러분 우리나라가 동방 예의지국이잖아요. 그래서 정말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솔직한 표현을 할 때도요. 예의를 갖춰서 하면 좋거든요. 자, 우리는 예의를 갖춘다는 게 뭔가 비언어적인 것들로 많이 해석하기도 해요. 그리고 말투도 예의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.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? 이 부분을 한번 잘 고려해 보시면 예의 있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실 겁니다.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.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이런데 어떠신가요?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. 어떤 방식으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솔직한 표현이 버릇없게 보일 수도 있고 솔직함이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. 여러분, 어느 쪽을 선택해 보시겠어요? 실제로 직장인들한테 물어봤을 때 상사와 가장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논리성이 꼽혔습니다. 업무적인 소통을 할 때 정말 갖고 싶어하는 역량이기도 하거든요. 논리적인 말하기, 논리적인 글쓰기는 아마 정말 길 가는 직장인들 잡고 물어봐도 저 그거 갖고 싶어요 하실 거예요. 그만큼 우리가 원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? 제가 실제로 권해드리는 방법은 바로 필사입니다.
자, 이 필사라는 건 베껴쓰기거든요. 베껴쓰기를 하다 보면 말하기도 좋아지고 글쓰기에도 도움이 돼서요. 일석이조죠. 자, 그런데 베껴쓰려면 좋은 글을 베껴써야 되잖아요. 논리적인 글 중에 좋은 글이 뭐가 있을까요? 조금 더 간결하고 핵심적인 메시지가 잘 전달되는 글은 저는 기사라고 생각을 해요. TV 뉴스 같은 경우는 영상이 있기 때문에 문장이 정말 짧거든요. 그래서 그걸 한번 한 일주일 정도만 내가 좋아하는 기자나 내가 원하는 뉴스 거리를 찾으셔서 그걸 그대로 베껴 써보시는 거예요. 그러면 훨씬 더 단문에 익숙해지실 거고요. 또 나는 조금 더 긴 문장도 해보고 싶다 하시면 신문 기사를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. 특히 논설위원들이 쓴 글을 한번 베껴 써보는 거죠. 그분들은 적어도 20년 이상 신문사에서 글을 쓰신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인 글쓰기를 잘하는 분들이잖아요. 그 글을 한번 베껴 써보는 거예요. 제가 한 100일 정도 해봤더니 정말 그 문체가 그대로 저한테 좀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거든요.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 글 쓰는 것도 늘려보시고 말하는 거에도 적용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러분, 오늘 제가 상사와의 의사소통 역량에 대한 이야기 좀 드렸는데요. 효과적인 방법들 물론 다 좋지만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하는 건 더 살려보시고 부족하다 생각되시는 것들은 한번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알림 설정 해두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